오늘은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느 사님이 이렇게 소박한 텐마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형제봉의 형봉우리예요. 아까는 산속에 불상보였잖아요. 지금 절이 보이네요. 일선사예요. 여기 철길처럼 이렇게 상벽 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위로 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문수봉이거든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 북한산성 성벽 위로 좀 올라와 봤어요. 저 여기 문수봉이고요. 저기 보이는 바위, 작게 보이는데 연등바위? 예, 그 옆에 뾰족한 건 독사바위예요. 이렇게 뱀 머리처럼 생겨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승강봉으로 왔습니다. 계속 하산길인데 이제 쭉 내려가면 돼요. 승강봉. 여기 삼호바위, 삼지봉, 비봉 다 보이네요. 어둡죠, 여기. 꽃비 좀 찍고. 엄청 멋있죠? 여기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 이렇게 밤가시도 많은데요. 그래도 많이 눌려갖고 그렇게 찔리지는 않아요. 바로 떨어진 건요. 와! 무지, 아따가다가 무지하게 따가워요. 근데 바닥 참 이쁘죠? 지금 이렇게 나왔다. 철로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가 제일 위험한데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좀 나고 그랬던 데인데
이렇게 안전바를 해놔서 괜찮은데 밑에 내려보면 절경이긴 하죠. 아, 근데 정말 조심해서 가야 돼요. 길기도 참 길어요. 밑으로 내려갔더니 더 미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힘을 안 쓰면서 결국은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거든요. 아, 내려왔어요. 아. 아직도 조금 남았는데 조금 더 내려가고 밑에서 뵐게요. 너무 길어요, 다 찍으면.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마지막이에요. 예전에는 이 안전바가 없어서 여기를 다 리지로 올라갔거든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삼지사방으로 다 리지로 다녔는데 이렇게 안전바를 다 해놔서 리지 안 하시는 분들도 이 길로 많이 다니세요. 이제 좀 복잡해졌고요. 리지 하는 사람들은 좀 재미 없어졌고요. 아, 길다. 정말 한참 내려왔네요. 근데 바위 감각으로 내려오면 좀 편한데 이걸 자꾸 내려오려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 지금 이런 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낙엽이 너무 많고요. 이제 막 돌들 사이사이로 낙엽이 막 쌓여갖고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미끄러워요. 여긴 좀 안 이쁜 길이고, 아, 이쁜 길 되게 많은데요. 아, 아이고, 미끄러라. 아이고, 미끄러라. 어느새 이렇게 낙엽이 되었어요, 다. 저도 낙엽을 밟으면서 가고 있고요. 계속 이 낙엽 밟으면서 왔어요. 엄청 미끄러워요, 근데. 잘못 밟으면, 어이구, 어이구. 잘못 밟으면 밑에 이제 돌인지 흙인지 낙엽인지 몰라서 큰일 나요. 지금 하산 중인데 빗소리 들리세요? 아, 큰일 났다. 산에서는 이렇게 날씨를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 2.3km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벌써 이렇게 빗방울 떨어졌네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재빠르게 내려가 보고 큰 비 맞지 않게 대처를 해볼게요. 이쪽 하산길이 좀 길어서
아, 이 적막강산에 비까지 내리다니. 큰 비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비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면 제가 비를 맞는데 아, 비 조금 맞았더니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네요. 아주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 되게 고즈넉하죠. 어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고 조용해요. 이 산속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일반 도로에 내리는 빗소리와 이 산속에서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하고 조금 틀린가요? 저는 좀 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제가 그닥 비를 많이 안 맞고 있어요. 나무들이 가려져서. 그래도 빨리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빗소리 자체는 참 좋으네요. 이렇게 지금 빗방울 떨어지고 있죠? 아, 보이시나요? 빗방울 떨어지는 거? 저 참 여유롭죠? 비가 아주 많이 내리면, 아, 이거 보세요. 돌 얹어놓은 거. 저 돌들은 왜 저렇게 얹어놓을까요? 소음 빌면서 얹어놓나요? 재미로 얹어놓나요? 그리고 돌 얹다가 남이 얹어놓은 돌 떨어뜨리면 되게 미안해하고 죄스러워 하잖아요. 아, 많이 내린다. 저도 옷 좀 챙겨 입어야 되겠네요. 아, 아직 신은 안 신었고요. 너무 호들갑 떨지 않고요.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도 좋아요. 서두르지 않고 비 오면 맞고 그치면 감사하고 다행이고 그런 거죠 뭐. 그냥 인생살이죠 이것도. 오늘 하루의 인생살이. 비 온 날, 흐린 날, 갯날, 해 나는 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많이 내려요. 아, 많이 내려요. 오늘 전체적으로 날이 좀 칙칙했어요. 좀 구름이었어요 오늘. 아, 제법 많이. 이파리들이 벌써 젖었네. 아, 근데 길은 이쁘다. 지금 좀 빨간색 이파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쁘죠? 시려. 아.
아니, 얘가 지금 제 허리춤에 있는데 얘를 좀 입어야 되겠는데 이제 잠시 끊고 옷 좀 입고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기 물을 좀 보여드릴까요? 저게 다 젖었죠? 아, 이쁘다. 아주 비 내리는 거 보세요. 낙엽 위로. 반짝반짝반짝반짝. 아, 이쁜데요? 아, 요 길도 좀 보세요. 촉촉하니까 더 이쁘네요. 많이 내린다. 엄마, 아이, 좁아. 아, 좁은데 또 길이 엄청나게 예쁘네. 비는 내리고 길은 좁고. 아, 저는 또 움지렁거리고. 아, 저기 사람이 좀 있네요. 엄마야, 미끄러라. 폰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잠깐 철수할 거예요. 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요. 근데 오늘 비 온다는 소리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비는 준비를 안 해오고 그냥 산행했던 차림으로 비를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어심으로 생각하면 되죠. 뭐 비가 내리니까 좀 춥기는 해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최고의 어싱이라고 생각하고, 비 오는 날, 이 어싱이 그냥 맨바닥을 걷는 어싱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산에서 만난 이 비를 원망하지 말고, 어싱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죠, 뭐. 제가 아직, 신은 안 신고 있고요. 이 돌과 낙엽과 흙과 비를 맞으면서 어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 맞으니까 더 이쁘죠? 여기는 진짜 불나네요. 빨간색으로 비 맞아서 좀 촉촉하겠는데요. 저 아직도 이러고 있답니다. 아, 저 완전 무적했어요. 둘러맨 건 밥 먹던 돗자리예요. 방수가 잘 되고요. 따뜻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비 내릴 때 아, 유용하게 잘 쓰는 거예요. 갑자기 비 내린다고 일기예보 안 맞는다고 짜증내지 말고요. 기분 좋게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맨발로 왔어요. 재밌네요. 뭐든지 즐겁게 생각하면 즐거운 거고 짜증내게 되는 상황이면 또 짜증나는 거고 뭐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거죠. 뭐 늘 그렇게 내 맘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내 맘에 딱 들게 사라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그래도 오늘 비를 맞으면서 진정한 어심을 했네요. 네, 오늘은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 비가 갑자기 내린 이 소나기가 짜증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네요. 한바탕 비 쏟아지더니 좀 잦아들었네요. 여기는 삼천사예요. 여기는 삼천사. 오늘 절 세 개 다 알려드렸어요. 안 궁금하셨다고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아, 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어싱을 했어요. 아, 진짜 내려오는데 미끄럽고요. 비 신경 써야지. 아, 이 발 신경 써야지. 또 추위에 신경 써야지. 그래도 잘 내려왔네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 몸을 아주 팍팍 씻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왜 비를 맞으니까 좀 꿉꿉하기는 한데, 근데 이 발이나 이 몸 전체의 느낌은 아, 대청소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물 쫙 뿌려서 대청소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아, 아주 좋았어요. 지금 발 씻으러 가는 중인데요. 삼천사에서도 이렇게 한참 내려와야 돼요. 아, 저 한참 내려온 거 여러분은 모르시겠구나. 네. 이 옆쪽으로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 가서 발 씻고 쉬시고 그리고 가려고요. 여기 이제 음식점 많고요. 여름에는 여기 이제 유원지라서 많이들 오세요. 계속 단풍잎만 봤는데, 아유, 또 이렇게 이별의 선물을 주시네. 그래도 낙엽이라면 은행나무 잎이죠. 단풍은 그냥 보면 빨갛게 이쁜 거고, 바닥에 깔린 것은 아유, 은행잎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오늘 발이 난리 났네. 저도 열매 밟았어요. 아, 발 이쁘죠? 여러분은 눈으로 맞이하세요. 저 오늘 아주 다이나믹하게 산행했고요. 여기서 발 씻고 갑니다. 저의 아주 망가진 모습은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그나마 지금 제 전체 중에서 발이 제일 괜찮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아, 추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